증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주최하는 회의에서 경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듣고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공수처의 피의자로 지금 되어 여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아, 전달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증인의 대통령 경로서를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당시에 해병대 간부들의 경우도 대통령 경로서를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증인이 제출한 휴대폰 포렌식에서 해병대 간부랑 증인이 8월 1일 날 통화하면서 VIP가 경로했다라고 말한 것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증인 그것도 사실이죠? 그거는 공수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에서 제가 피의자로 돼 있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이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네, 증인 그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인정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박정훈 수사단장님, 지금 김계한 증인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증인 그 지난 4월 11일 내부 전산망에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 말하지 못하는 고뇌, 이것이 대통령 경로설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해병대 조직이 한 젊은 해병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1년 각 어느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또 내외부적으로 복잡한 요소에 의해서 정치의 쟁점까지 되다 보니까 그게 아쉬워서 제가 모든 해병대를 지휘함에 있어서 고민을 담았던 표현입니다. 증인이 처음부터 대통령 경로 관련해가지고 박정훈 수사단장의 진술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해줬더라면 이 사건 진상은 제대로 파악이 빨리 끝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증인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계현 증인. 네, 위원장님. 김계현 증인. 네, 위원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박정훈 증인은 김계환 증인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수처의 피의자로 지금 그거와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고 이와 관련된 것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이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형사소송법 148조 내용을 말해보세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의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3조 증언 등의 거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법정 대리인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데 유죄로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 형수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인. 네. 국어 모르십니까?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부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그렇다고 답변을 못합니까? 위원장님, 증언 거부권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알고 있어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받을 염려,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시는 부분은 증언 거부권을 침해하고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증인, 법정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을 염려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법조항대로 염려가 있어서 증언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